안녕하세요. 저는 김은경입니다. 2015년 7월 23일에 할아버지 집에서 기도 종실을 할 것입니다. 주제는 워싱턴에 가서 잘 하려면 입니다. 주제가 좋으네. 하루에 몇 곳을 가려면 날씨도 덥고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합니다.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이 달라도 적응을 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건강도 중요합니다. 자, 계속 가세요. 2분 했습니다, 벌써. 네? 2분 했어, 벌써. 빨리. 계속 가세요. 빨리 안 해도 돼요.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서. 저 혼자 ESL 학생 중에서 남자이기 때문에 같이 여자와 어울리면서 같이 놀아야 됩니다. 아, 그러네. 여자 여섯 명에 남자 혼자네. 그치? 어린이가. 그러네. 그것 참 좋은 얘기.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차 적응을 잘 해야 합니다. 또 이렇게 할 거야.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 말을 얘기하는 거야. 시간차 적응을 잘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고 잘 찍을 수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점심 저녁은 밖에서 먹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말을 이어가세요.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럴 때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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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그리고 하고 다음 메모로 넘어가면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면 먹을 것을 못 먹고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. 돈을 낭비하지 않게 잘 써야 합니다. 아주 착하네. 지금 4분 했어요. 참 많이 하고 있어. 또 그 멤버는 거 다음은이라고 해도 되는 게 접속사라고 해요. 다음은 말을 할 적에는 한마디 끝나면 다음은. 근데 이거 쓴 거 다 했는데 이미요? 다 했어 이미? 네. 어 그러면 이거 쓴 거를 벌써 다 했네요 라는 말도 해야지. 내가 메모한 것을 벌써 다 했네요.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해봐. 그리고 생각한 게 많을 줄 알았더니 4분밖에 안 됐네. 그래도 잘한 거요. 근데 어때 해보니까 은경아. 해보니까요? 나하고 잠깐 대화를 하자. 이게 이제 강연 후에 포럼을 할 것 같으면은 강연 후에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. 다른 아이들도 이게 있어. 해보니까 어때? 앞에서 앉아 해보니까. 무엇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? 해보니까. 좀 해보니까. 말하는 거요. 말하는 게 준비가 아니라 메모가 부족했네. 아까 할아버지가 말한 거를 들으면서 45분 동안 들으면서 메모를 이것저것 계속 했어야 돼. 할아버지는 이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렇고 저건 이렇고 조지 워싱턴 생각한다 소리도 안 하네. 그리고 리치먼드 간다 소리도 안 하네. 거기서 가면 리치먼드가 어딘가도 몰라요. 조지 워싱턴이 누군가도 잘 몰라. 이런 걸 계속 써가지고 많은 재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5분 했어도 잘했어. 뭘 잘했을까?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게 뭐를 잘했다고 하는 걸까? 모르겠어요. 일단 말을 똑똑하게
말을 좀 끊을 때 이렇게 하고 발이 나오든가 그 어른들을 애 혹은 너들 같으면 그리고요 또 있잖아요 이런 말을 접속사를 써가면서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연습을 해보고 하선 그 공백을 메우면서 오늘 5분 했으면은 다음번에는 6분 하고 다음번에는 10분 하고 이렇게 늘려가면 돼. 처음부터 10분, 20분, 1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. 많이 한 거요.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할만해? 조금 해볼 만해요. 여기 보고 카메라 좀 조금 할만해. 네. 그게 가장 중요해. 지금 뭐 처음에 뭐 15분 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거 안 한 거 많이 안 중요해. 아, 할만하다. 앞으로 잘하면 하겠다. 이 마음이 있다면은 최고야. 고생했어. 박수 받고 너도 왔어. 아, 잘했어요.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고. 은경이 웃으면 굉장히 예뻐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잘했어.